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문방구 갔다 400원에 구입한 제품인데요. 뭐 비로봇 가부타크라고도 그러고 카부타크라고도 뭐지 이름이 왔다 갔다 하더네요. 예, 뭐 드라마 겸 애니메이션인데 뭐 재능 TV에서도 방송이 됐다 그러고요. 뭐 비파이터 시리즈 그를 기본으로 해서 코미디가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게 이런 로봇들이 나오면 막 싸우고 막뭐 그러고 하는데 얘네들은 뭐 스포츠 대결, 뭐 끝말잇기, 퀴즈 풀기 등으로 뭐 승부를 낸다 그러네요. 예, 이거는 그 중에서 뭐냐니까 저 제5, 그 1호부터 쭉 로봇 1호, 2호, 3호, 4호 나오는데 5호 로봇 거미 타입 스파이더맨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죠? 예, 뭐 사투리를 쓰고 뭐 구두쇠라고 그러는데 제 뭐가 변신까지 가능할까요? 400원짜리가 예, 이런 다양한 시리즈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그 일본어인가 한문인가? 한문이겠죠? 일본어 같진 않고요. 이쪽에 보시면 메드 인 차이나 써 있고 뭐 회사 이름이 이거겠죠, 뭐. 트랜스포머 변신 좋아. 두고 보겠어. 에이, 저번 같은 고무 제품이다. 이런 아, 랜덤하게 들어 있구나. 그중에 저거 같네요. 그 코브라. 지금 스파이더 겉에 써 있는 게 이게 스파이더니고 그중에 저 코브라인 것 같은데 이런 황당한 제품이 있나? 이게 뭐니? 알았어, 막 이렇게 끼우는 것 같지가 않은데. 자, 야, 또 간만에 이런 조잡한 거 오래간만에 보네요.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끼워주는 거네요. 아, 대단한 조잡. 그리고 이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겠죠? 스핑크스 같이 생겼기도 하고. 뭐 어떻게 끼는 거야? 이렇게 끼어? 이렇게 끼우긴 좀 그렇잖아.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숙여져야 될것 같은데? 왜안 숙여지나? 숙이면 팔이 빠지고. 아! 이렇게? 아, 바보. 아, 참. 조잡하게도 만드셨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캐릭터인데요. 추억의 400원짜리. 이건 코브라겠죠? 코브라가 이름이 그 코브랜더인가? 그거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 조잡하게 생겼네요. 지우개로는 안될것 같고요. 그냥 고무 제품입니다. 예, 상당히 조잡하지만 그냥 또 어떻게 세워놓으면 귀여운 모습일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참고하셔서 가끔 문방구 가시면 이렇게 저렴한 거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아, 스티커도 있네. 스티커인가요? 예, 그냥 스티커인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상태는 좀안 좋네요. 자, 참고하셨어? 이런 제품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뭐야 애니메이션 거 좋아하시는 분이면 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